탄핵은 이 탄핵은 무슨 탄자냐? 이 탄에 맞으면 사람은 죽는다. 탄안 탄자입니다. 탄안 탄자. 그리고 핵은 뭐냐? 이 핵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꾸짖는다. 꾸짖은 핵. 다시 말씀드리면 탄을 탄 꾸짖은 핵이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12월 9일 칙칙 폭폭 칙칙 폭폭 탄핵 기차가 여의도역에 기착을 해서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 투표 안 한 사람 한 표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34대56으로 탄핵은 가결되었음을 국회의장이 엄숙하게 선언을 하는 순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순간이 여러분들 왔습니다. 자, 바로 요 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촛불을 광화문 광장에 밝히면서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은 박근혜 즉각 하야 즉각 퇴계를 여러분들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태극기의 물결이 여러분들 출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태극기가 여기에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것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길목마다 장미꽃 30만 개를 따르면서 대통령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숨진 창문이 400살이 켜도 여러분 임진나를 정복해 내주시오. 바로 이 장미꽃과 태극기의 물결이 바로 이 사직성의 자리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하는 것은 우선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뭐냐? 임군 군자, 배두 백성자, 군수자, 백성은 무인이 이 백성의 무인이 백성은 바로 이 배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 백성의 물이 화가 나면 백성의 물이 성난 파도가 되면 강물의 힘으로 물의 힘으로 이 배를 거꾸로 뒤집어 퍼버린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교수들이 경신년을 보내면서 군주 인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뽑아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파주에 계시는 바로 그 옛날 6.25 참전 영웅과 이영만리에서 대한민국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20대의 젊은 피로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탄핵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잘 될 것이냐. 지난 11월 27일 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원로분들, 정부 여론 논색을 지도하시죠. 이분들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담화 발표를 보고, 2차 담화 발표를 보고, 3차 담화 발표를 보고 그분들이 여야 정치권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대통령을 질서 있게 물러날 수 있게끔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면서 4월 대통령 임기 단축, 6월 대통령 선거를 원로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야당도 여당도 이것을 거부하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12월 9일 단기 4,349년 12월 10일 음력으로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게 불경자, 인사자, 날색자, 바람풍자, 일을 당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속전속결의 탄핵 정부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KBS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청렴의 주부나 한식의 주부나 죽는 것 똑같다. 청렴의 주부나 한식의 주부나 죽는 것 똑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 여러분들 결정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려 할 것 같으면 모든 게임은 장갑을 벗어봐야 결과를 한다고 하는 골프의 정원을 말씀하면서 18호를 보는 동안 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으니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12년 만에 노무현 탄핵 이후에 대통령의 이것이 실정되는 이러한 경우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사생풍의 지혜를 5천만 국민이 다 모아서 대한민국을 안정으로 끌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신앙의 한국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력히 여러분들께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지금 이 교육을 얻고 있겠는데 이 병신년이 이 글자로 만들어 이게 병신년의 병신대년이 한두 년이 아니야. 일단 이제 요건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병신년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뭐 박근혜, 박 대통령, 박근혜 이래가지고 여러분 1,562만 여회가 박근혜 이름이 여러분들 빅데이터 SNS상에 여러분 오고 내렸다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최순실의 박수부단단 이것만 가지고 5시간 강의 얘기해. 최태민이와 여러분들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너무나 얽히고 설치고 설치고 얽히고 도대체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데 딱 하나 분명한 사실을 내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개과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고칠개자, 지랄과자, 요게 바늘잠자, 요게 바늘잠자. 요게 내용이 뭐냐? 고치는 것이 귀한입니다. 고치지 아니하는 희망이 없다. 요 뜻입니다. 요거는
제가 KBS 대통령이 탄핵하고 그날 저녁에 KBS에서 연락이 와서 10일날 오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제가 패널을 나가서 대담하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단으로 첫 파도로 개과잡을 제시합니다. 개과잡, 네. 개과잡입니다. 조선시대에 쓴 글로서 이 개혁이라는 개자, 그 다음에 지나갈 바자, 그 다음에 네, 그 잠자인데 그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그래서 개과잡인데 이 개과잡을 제가 다섯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현행 제왕법, 제왕제 대통령 헌법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30년 전에 개정된 이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그룹의 왕계장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통령이 면담하고 밥 먹게 되면 거기서 돈 내라 그러면 천하 장사도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제가 그 김종인 그 더민주 대통령과 그 이제 DP대위원장 하신 분이 경제민주화를 여야를 넘나들면서 제가 한 걸로 좀 기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권에 있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오늘 국민들 횃불이 타고로가 이야기했던 동방의 횃불로 타오르려고 하려고 그러면 바로 개과잡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얘기는 헌법 개정을 해서 조금 천천히 늦추더라도 이 골격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제입니다. 지금 고용전략, 소비전략, 내수전략,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의 불안정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불안정입니다. 이 정치의 불안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박수무당 딸 소위 샤머니 집에 눈이 멀어서 원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분 국회의원들한테 말씀을 꼭 올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국가 개조는 혁명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 혁명보다 어려운 길을 탄핵 정부에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선진한국 가는 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경제민주화는 실천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뭐, 금수저, 흙수저,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고시되면 희망 사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젊은이들은 3%밖에 안 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촛불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햇볕으로 타오를 것은 다섯 분이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33살이나 이후 이토 히로부미를 여러분들 사살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중근 의사의 단신이 부장입니다. 바로 이 안중근 의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의 사기사 면역에 묻혀져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묻혀있는 이 면역은 여러분들 허명입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안중근 선생의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만 110년이 흐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모셔오지 못하고 부천에 떠드는 부끄러운 후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안중근 의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젊음을 바쳤듯이 이제 우리가 탄핵시킨 바로 이 탄핵 역사의 이름을 올린 요 299명의 여러분 투표자들 위해서 바로 234명이 과연 대한민국 탄핵 역사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2017년도에 정의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후진해서 여러분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될 일은 헌재의 재판에 맡기고 이제 여러분들 광화문의 촛불은 꺼져야 됩니다. 꺼져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을 되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강력히 저는 소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 유튜브 요거를 띄운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 통일한 거 강연회를 검색을 하면 여기 제 강연한 것이 지금 현재 유튜브상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종편을 들어보면 맨날 그 소리. 생계형 패널들의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쪽에 왔다.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게. 대통령이 배고프서 맞으면 또 못해. 대통령이 보톡스 주사 좀 맞으면 어때. 우선 대통령의 화장대까지 여러분을 꺼내는 대한민국의 2016년도의 정치전은 언론에 반합니다. 이 언론부터 여러분들 개혁하자는 대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수무당 딸년한테 콩깍지 씌운 눈이 멀어 근심 걱정 없는 통일대박 새 세상 열겠다더니 해량하소서 조기 퇴임을 국민에게 석고 되지 않니 오호 통제라
눈물만이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아무 박근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면 대통령의 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가 12월 9일 7시 3분, 오후 7시 3분인가? 7시 3분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지금 하는 일은 청와대 경례를 외로이 쓸쓸히 산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를 영예의 영역의 서고를 보니까 1974년 구르노빌 프랑스 대학을 유학을 가서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어디 잠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대사관에서 영현님 급히 하수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수집에 돌아오니까 프랑스 대사관 직원이 다 와서 하는데 영현님 빨리 서울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급해서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을 해서 프랑스 신문에 가파들을 보니 유경수 여사가 문세관가성 권처제 여러분들 암살을 당한 것이 일면 헤드라인 머리 탑으로 난 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가슴에 예리한 칼날이 비수가 꽂혀 들어서 이제 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가 없더라. 마음으로 울면서 서울로 돌아와서 22살의 꽃다운 나이로 어머님을 대신해서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아버지 밑에서 청와대에 안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5년 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79년 12월 27일 새벽 3시 반에 대통령 김정은 실장이 허겁지겁 전화를 해서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바로 청와대 관저 앞에 김정은 실장이 양복에 피가 묻은 상태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피 묻은 와이셔츠 피 묻은 넥타이를 빨면서 아 5년 전에 어머니의 한복에 피 묻은 것을 빨았을 때 이제 나는 보통 여자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보통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단련된 모습으로 태어나기 시작을 하고 한 달 후에 전두환이가 대통령께서 쓰고 남은 청와대 금고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해서 6억을 줘서 집안이하고 그녀이하고를 데리고 여러분들 27살 가장으로 청와대를 떠난다.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단성 보선에서 여러분들 화려하게 복귀를 하고 아예 나는 한나라당을 천막단사로 끌고 가서 한나라당을 살려내고 모든 선거에서 연정연속을 거두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선거의 여인으로 화려하게 원한물을 정리해 복귀를 하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분을 2004년 총안으로 34년 만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문 18년 제18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통치 그러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 이제 내가 피눈물이 난다는 말을 이 피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제야 알 것만 같다. 제가 이 말 한마디만 꼭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나라가 좀 망가졌느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있어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가오이 군에 얼마 전에 여러분 인트라 넷 군대의 국방망이 뚫혔습니다. 그 군대의 국방망이 뭐냐? 군대의 기밀과 군대의 작전 계획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합의 연합의 중요한 훈련, 이런 엄청난 군사 기밀이 그것도 북한의 사이버 부대에 의해서 해킹된 것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여러분들 컴퓨터도 뚫려버리는 이런 안보가 여러분들 구멍이 뚫리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32살 김정은에게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만은 우리가 지켰던 대한민국을 이제 구름 자각하고 안보에 철저히 접근해줄 것을 강력히 우리 보훈단체 이름으로 여러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가 지금 대통령 선거 하면 지가 무조건 되는 줄 알아. 그 죄 많은 놈 새끼 이제 항상 문제 뒤에서 내 이동을 설명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왜 한일 군사 정보협정을 누가 만들어 했니? 이건 다음 정권에 이뤄라. 한일 군사 정보는 여러분들 이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북한의 핵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본이 인공위성에 여러분들 정찰망에서 찍어내는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헷갈해서 한민국 국방부장관 이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완용이가 100번을 가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사인을 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했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요게 누구냐? 요게 순실이야, 순실이. 순실이? 순실이? 요거 지금 세기의 도박사. 아무도 이 사람이 당선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 요거, 우리 좀 대통령. 지금 현장,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여기나, 식당이 5개 중에 4개가 여러분 문을 닫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의 여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불러다 놓고 삼성의 이재용이 여러분들 한화의 김승현이 여러분들 86구의 현대의 정몽구 9명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들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예를 들어서 89%가 전부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이재용이 너가 정유한테 나갈 시도권을 털어 부박섰고 그리고 삼자 명절가 너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삼성의 정보력은 대한민국 정보력과만 먹습니다. 삼성의 여러분들 변호인단은 정말로 화려하게 그저는 변호인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재용이가 얼마나 보상연습을 했는데 좀 국회의원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지만은 선방을 해서 이재용이가 잘 끝났는데 얼마 전 며칠 전에 재용이가 역시 나갔어. 왜? 세계적인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에 이재용이가 불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대단한 회사냐?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 여기 잘 알다시피 여기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보잉 여러분 707 비행기 보잉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요 스타벅스 이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이 스타벅스 이 세계의 거대 공룡 기업인 미국의 회사가
삼성전자 하나가 여러분들 벌어드리는 돈보다 훨씬 못 벌어드립니다. 예? 이만큼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 가급적 기업으로 올라섰는데 이런 삼성 다섯 개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지켜주고 현대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F-22 스텔스기 같은 거는 돈을 주고도 미국에 못 팝니다. 돈을 주고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한미 방위 분담금 얘기를 왜 하느냐, 아시아인의 방어는 아시아인 너희들 손으로 하라고 하는 71년 뒤 닉슨 독대리처럼 트럼프는 너희들 방위 분담금 50%밖에 안 내는데 그거 100% 다 내야 된다. 돈 낸 것만 좀 눈을 지켜주겠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고 이게 트럼프의 강한 미국,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삼성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생겼느냐. 특검에서 이재용이가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대통령하고 공모관계가 드러나거나 인사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삼성은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여 세계적인 기업이여, 영국에도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미국에도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전 세계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세계에 있는 삼성의 투자들이 거르면 이것이 원금액을 10배 수만을 뛰어넘어서 모조리 다 배상하고 물어 주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증벌적 배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바로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정도 멈춰서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탄핵 인용이 됐던 기각이 됐던 9명의 헌법재판소 이분들의 빠른 판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겁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요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빨리 때문에 삼성기업에 갤럭시 노트7 잘 나가다가 여러 배터리 불러는 게 이제 뭐냐? 중국의 배터리를 차용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중국의 배터리를. 그래서 빨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빨리의 벽을 고쳐서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고쳐서 바르게 세워야 된다. 이게 내 뜻입니다. 이거 가계부처 1300도 넘어가서 할 말도 안 해요. 또 넘어가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어느 사람도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청와대에 불러서 대통령이 밥 먹고, 이회장, 그 지지 중에 대해서. 천하장사도 거기서 돈을 안 낼 일이 없어. 여러분들 이병철은 했고, 이건은 했고, 이재용은 했고, 정지용은 했고, 정봉구는 했어. 이건 뭐 3대째 내려서 얘기하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바로 북기구 선언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다음에 대통령이 있지 말아 아들을 도둑질하고 알만 속이 도둑질하고 전부 다 문제가 돼서 가족을 가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뜯어고쳐야지 이것이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고쳐서 바로 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얘기했냐? 참전용사를 불문다.
내려가서 목숨을 버린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계신 전쟁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선에서 돌아가신 분보다는 전선에서 전사하신 분보다는 전쟁 대에서 정말로 싸움을 잘하고 살아서 돌아오신 여러분들이 진정 영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영웅이다 이 말입니다. 뭐 내부에 한번 이렇게 넘기세요. 계속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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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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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료니가 안 옛날에 이 동료니가 선생님을 아프다 안 했어. 이 동료니는 제가 용변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인데 신준범 선배라고 그 사람 보고는 노무현이가 옛날에 아이고 나도 시민연설 말 좀 잘해와서 좋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말에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대통령 그거 못해먹겠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이 미국 얼마지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야 우리 정부에서 미국 탱크에 깔려주고 조선 미선이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항의하는지 모르니까 라이스 국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정말 미안합니다. 경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귀하는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한국을 위해서 참전해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2만 8천여 명의 미군 병사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이가 죽음을 확 받아버렸어. 한마디 없어. 한마디. 예? 말을 가려서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자, 넘겼습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대통령 대자야.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넘기세요. 이게 개새끼 경찰. 예? 대통령이 한 번 갖다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 개새끼. 뭐가 된다고? 전통적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뽑아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딱 두 기관밖에 없어. 하나는 파주시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손으로 뽑았고 또 한 번은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치 이름을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았고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이양을 받았는데 또 넘겨서 요 국회가 요게 여러분들 국회가 국민한테 해 만드는 못된 짓만 하는 거 국회는 여러분들 이게 있는 것만도 못하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은 쓰레기 같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내가 여력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여력이 이 여력이 같은 국회의원 똑바로 이제 그래서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가 넘는 특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된다. 자, 이 200여가 특혜 이게 뭐냐?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65세가 넘으면 12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이 국민도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 국민 발언자 돼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헌법을. 어? 예, 저는 대한민국의 나라의 얼굴이 아주 그냥 무슨 뭐 이런 막 쓰레기 얼굴이 돼서 그냥 벌려시는 얼굴이 돼서 아이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돼 막 스트레스 받고 이 국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국적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말할 것이냐.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요 대한민국 국민을 개 얼굴상 국정을 만든 것도 여러분들 요 분이 잘못했어요. 여기였어요. 자, 이 양반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인데 이 사람이 1995년 디아오비타이 조대에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행정규제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인류국가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 국민은 1류다. 요 말을 이건희 회장이 조대에서 한 이상 YS한테 괘씸죄에 걸려가서 삼성이 하는 일을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 삼성이 수단을 자, 여러분 힘들죠? 자, 요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요 힘들다는 말은 힘이 들어 죽겠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요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오니까 좀 피곤하다, 힘들다, 이 말은 힘들어 죽겠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힘이 어떻게 들어온다, 따라서 힘이 들어온다. 아이고, 힘이 들어온다. 힘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 그 다음에 짜증 난다는 짜증이 나간다. 짜증이 나간다. 짜증이 나간다. 짜증이 나간다. 요 사람이 요 박관천이라는 사람인데 청와대의 실세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나라 서열은 최순실이가 1위, 여러분들 요 정씨가 2위, 그 다음에 박 대통령 3위에 불과하다 요렇게 박관천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와대의 실세는 요 진돗개다. 이 양반은 박정희 대통령도 진돗개를 좋아하고 그 따님도 진돗개를 좋아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청와대의 실세는 청와대의 진짜 실세는 진돗개다 이거야. 진돗개. 자,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 큰 실수를 했으니 뭔 실수를 했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인 한인그룹의 조영회 회장을 불러놓고 저희 조 회장 그저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그 호랑이로 했지? 그 호랑이로 말이야 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청와대 그 새로운 신앙이 있잖아 요거는 저 그 마스코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인회원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진해운이 기사회생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니까 조양의 회장이 김종덕 문화체육부 관광장관과 함께 스위스 로자르로 날아가서 IOC의 바우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위원장님, 그 우리 저 평창 공개올림픽 있잖아. 그거를 호구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청와대 그 진급기로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우리 조양호 회장 얼굴을 뚜렷하게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야 코리아 너들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니냐? 야 너들 개고기 먹는 나라 아니냐? 개망치를 당하고 여러분들 호랑이 마스코트를 이미 선정된 거를 왜 청와대 직접기로 바꿔야 되느냐고 이런 실수를 우리 대통령이 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 인간, 요거는 말이 아주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 요 국회의원도 아니야. 요거는 뭐냐, 요 인간 있잖아. 요거 문제투성, 요. 대통령의 인증 내려오면,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면, 너에게 명예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 놓고는, 말을 오늘 지나면 내일 바뀌고, 내일 지나면 모레 바뀌고, 도대체 이 사람 말은 말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문재인에게 넘선을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문재인이 너는 여러분들 북한의 절제에 맞고 싸야 다른 거 아니야? 네? 대한민국의 안도를 위해서는 문제의 주석인 이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에 진출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야, 이 대한민국 가마솥에 정말 대한민국 밥은 누가 될 건가? 요 제인이는 말이지, 지가 다 된다니래?
네? 문재인이 저는 받은 건데. 여기에 원숭이 있죠, 여기 원숭이. 요거 식은 맛이야, 식은 맛. 뚫지도 않아, 이재명한테 믿어가지고. 저 경기도 성남시장. 요거 철수로 철수했다가 들어갔다가 철수했다. 요건 아직 끊을 거 아니야, 끊을 거 아니야. 요 사람은 요거 저 전남도 강진군에서 뚝딱하는 거 떨어지면 산속으로 들어가서 강원도로 들어가서 요거는 산남에서 비빔밥이요. 비빔밥, 산남 비빔밥이요. 비빔밥. 학교 있지, 학교 오소라. 요거는 뭐냐요, 안희정인데 이거 뜰 것 같으면서도 아직 뜨지도 요 불린산이요. 요거요, 성남시장 요 사이다 요 이재명이 요거는 아직도 쌀은 쌀이야. 지금까지도 뭐 봤대. 아직 쌀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김부겸이 볶음밥이요, 볶음밥. 아이고. 그런데 요 양말이 고봉밥인데 요게 고봉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 1월 중순경에 유엔사무 총장의 한정을 한번 봅시다. 자, 요 인간이 최순실인데 요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요 최순실이한테 대통령 옷을 맞추러 가가지고 요 한두 컬을 여기 와이셔츠에 닦아가지고 요렇게 주는 거 봤지. 누가 명색이 청와대 한정관이야. 그 바로 이영선이가 차를 몰고 청와대 여러분들 시질문을 들어갔을 때 토요일에 가! 가면 거기서 한껏 잡으러 오는데 여기 청와대를 무서워 통과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의 선배고 대한민국의 청정 절벽까지 소문이 났던 이중구 사무총장이 뭐라 하느냐. 청와대를 가는데 이 사람 물어보고 경호원이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차가 사무총장이다. 사람이 사무총장. 이 친구는 전두환 시절에 사무총장 세번을 하면서 사무총장 차를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청정절벽. 자, 이 병신년에 병신된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돈 탓하는 사람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아무한테 주고 돈 탓하는 남편, 그것도 바보 같은 놈이 병신 같은 놈이야. 그 병신 같은 놈은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놈, 요걸 아주 병신 같은 놈이야. 자, 놈. 자, 끊으세요. 계속. 자,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들어 놀리세요. 이러려고 산에서 내려온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미사일 쏴던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나라 팔아먹었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거짓걸로 탄식했나 자괴감 들어. 똥정이. 이러려고 정의로 태웠나 자괴감 들어. 말입니다. 이러려고 프라다 신발 신나 75만원 생겨게 쩍쩍 최순실. 이러려고 무트색을 만들었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무금했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총리질 수확했나 자괴감 들어. 이러려고 대통령 탄핵했나 자괴감 들어. 자, 또 남았어. 계속 남았어. 계속. 또 남았어. 자, 이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요 계집론자가 요거 세 개가 있으면 요게 무슨 글자가 되느냐? 간살 간자. 여자 셋만 모이가 되나? 온갖 숫자를 놔둘 거대. 요것도 여자 요거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되면 요걸 가능할 간자가 돼. 여자도 한 번만 해도 뭐거든? 가능할 간자가 돼버린다. 지 마음을 빼놓고 다른 여자가 봐. 요거는 뭐냐? 여자가 입으로다가 입으로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요 수건으로 닦아도 그것이 말이 쉬워지지 않는다, 씻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자가 입으로 함부로 먹거나 못 먹을 걸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가 되냐? 걸레 같은 년, 걸레 같은 여자!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존경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의 여왕으로 영국 국가와 결혼을 했고 세계적으로 영국을
가리지 않는 영국으로 만들어냈던 위대한 처녀 여왕,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을 해서 이게 금녀입니다. 금녀. 이 금녀 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여러분들 금녀가 되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헌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는데 이 글자가요 여러분들 이 네, 오, 디, 륨, 여, 자, 자 이거는 박정희가 특화된 거야. 이 네, 오, 디, 륨, 여, 자, 이 여, 자 그래서 이게 핸드폰만 히터요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를 사귀지 말아야 된다, 이 금녀.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이런 여자 사귀지 말아야 된다. 여기 진짜 금녀는 김녀나 박인비. 여기 사귀지 말아야 된 여자는 최순실이 정유아. 자, 안 되면, 자. 자, 요거. 자,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체인지가 되는데, 이 천지는 여러분도 진짜로 시위를 하고 찬스가 돼. 다시 말은 바꾸면 희망이 온다. 바꾸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것이 여러분들 천지와 찬스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쁘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부정축제,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의 부정축제돈 바로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환수를 했습니다. 저는 최순실 일가의 어마어마한 돈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들이 여러분들 바로 미국의 영들은 85세가 평균 연령이고 베트남 청년 영웅은 74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이 돈을 골프해서 국가유공자 공리 증진 위해 쓸 것을 강력히 인간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탄핵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가 선비정신으로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